주제 신청 바로 렛츠 기릿. 지역의 크기는 어떻게 정할까요? 맨날 말하는 것 같은데 1500년 전으로 가봅시다. 자, 뭐 이지도 많이 보셨죠? 역사 시간에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신라의 구주 오소경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 하실 텐데 이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구역 체계입니다. 지역 크기를 설명하려면 역사를 쭉 설명해야 해서 구주 오소경부터 설명을 드리려고요.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중앙집권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통일 이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지역 3개, 백제 지역 3개, 고구려 지역 3개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정복민들을 존중하면서 이제 중앙집권을 도모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좋아. 3개씩 한 건 이해가 돼. 근데 이거 왜 명주랑 삭주는 저거 왜 이렇게 길어? 저도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정말로 놀랐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깁니다. 거리를 측정해보니까 직선거리로 348.5km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지형도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태백산맥을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가로로 했다면 교류도 안 되는데 같은 행정구역이죠? 그러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도 다릅니다. 현재도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문화가 다른데요. 그때는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을 통합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길게 표시한 겁니다. 즉, 자연물에 따라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이죠. 자, 그러면 고려도 그럴지 확인해봅시다. 에? 발해는 왜 안 하냐고요? 아, 예, 맞습니다. 발해도 오경 15부 62주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려는 이유가 확실치가 않아요. 행정구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해부로 추정되는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일단 강도 없고 이제 산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 청천강과 개마고원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물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설치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로 가봅시다. 오도 양계 지도입니다. 점점 대한민국 행정구역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오도의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는 자연물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북계와 동계가 좀 이상합니다. 이름 끝에 계로 끝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계속 보니까 최전방이네요. 네, 북계와 양계는 군사적인 이유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북계는 여진족들, 북방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요. 동계는 여진 해적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아까 자연물로 발생한 문화권에 따라서 설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사적인 이유로도 설치가 되곤 합니다. 북계를 보시면 북쪽으로 더 안 나가요. 왜냐면 북쪽에 산이 있거든요. 산과 평지가 동시에 있는 곳에서 싸우면 병사들의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평지만이라도 사수하기 위해서 더 욕심 안 부리고 산으로 안 간 거죠. 실제로 사군 육진 개척 때도 만주로 더 안 나가고 압록강과 두만강 라인까지만 갔잖아요. 이게 방어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강을 앞에 두고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행정구역 같은 경우나 국경은 자연물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물에 따라 문화권이 다르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자연물을 무시해서 행정구역을 설치한 경우가 있냐? 네,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경선을 보죠. 자, 직선으로 쭉쭉 그어있죠. 자연물에 따라서 설치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물로 나뉘어진 두 개의 문화권이 한 개의 국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현재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 전쟁이 발생하죠. 문화는 다른데 하나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만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 자연물과 부족에 따라서 나뉜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아, 진작 이랬어야지. 영국, 프랑스. 아무튼 이런 걸 진작에 알았던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행정구역이 자연물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고요.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